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요즘 칸나콧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골집 장덕리 바오쌤이 농원에 칸나콧이 완전 절정입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와, 내 키보다도 훨씬 크게 이 화분에다가 심어 놨더니, 이렇게나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나 예쁩니다. 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본답니다. 칸나꽃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올해는 칸나 9근을 많이 심었는데요. 텃밭에도 심어놓고 막 그랬어요. 9근 나눔을 하려고.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9근 잘 보관했다가, 이게 이제 가을이면은, 가을 지나면 캐서, 9근으로, 9근 보관할 때, 보일러실에 보관하니까 스티로폼에 담아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바오세미 농원 뜰안의 정원입니다. 화분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꽃 화분은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 다육이도 예쁘네요. 백합꽃도 예쁘고, 이쪽으로 보면은, 와, 진짜로 예뻐요. 요즘엔 이제 유홍초꽃도 활짝 피고, 바오세미 농원에는 요렇게 뜰안의 정원이라 그래갖고 정원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가꾸는데요. 엄청도 예쁘게. 와, 백일원 꽃이 진짜 환상입니다. 예쁘게. 색상들이 너무 예뻐요. 예쁜 정원 가꾸기 도전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몇년 만에 성공이냐고요? 40년 만에 성공인 것 같아요. 항상 심어놓기만 하고, 가꾸어놓기만 하고, 심어놓기만 하고, 가꾸어놓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요 근래에는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예쁜 꽃을 구경한답니다. 금화귀꽃 구경하세요. 이게 이제 아침에 꽃잎 따서 꽃차 만드는 건데요. 이제 어제 안딴 거는 이게 이틀 전에 안딴 거는 이렇게 보라색, 분홍색으로 되면서 시루다가 변해요. 요거는 시고요. 옆에는 시고, 요거는 금화규. 아침마다 꽃차를 만들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따기 전에 제가 인증샷 찍으면서 엄청도 크게 금화규가 돼 있어요. 지금 오이넝쿨 진해발 다 따주고, 집게로 한 칸씩 올려주고, 그래고서는 영상 찍으며, 더덕서부터, 잣나무에 청솔모들이 막 그네를 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답니다. 와, 오늘 날씨는 엄청도 좋으네요. 막 호랑나비가 막 날아다니고요. 온갖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텃밭 농사, 영농일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놔야지 오늘은 뭐 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답니다.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송이가 다, 연그러가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이른 밤은 추석 되면은 알밤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5분 영상으로 오늘은 왜 찍는 거냐면은 칸나꽃이 너무 예쁘고 제가 이제 여기 텃밭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미리 심어놨던 상추 그거는 다 뽑아내고 여기에 제가 가을 오이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을 오이를 심을 건데 심기 전에 영상을 찍으며 인증샷 남깁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와, 날씨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찍을 거는 많고, 시간은 자꾸 흘러간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토마토 오늘 몇 개 땄느냐 하면은 20개를 땄어요. 그래서 요거 갈아 마실 겁니다. 영상 끝! 2023년 7월 20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서부 노인복지회관 복지관 노림센터 서부 노인복지관 목요일은 라인댄스 평생 수업 가는 날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여기서 있다가 수업 갈 겁니다. 안녕! 빠이빠이!